안녕하세요. 이목원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3연속 심판 판정에 불이익을 당한 그 직후이기 때문에 먼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짧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고입니다. 네, 이게 물론 경기 내용 이야기를 안할수 없기는 한데 사실 지금 너무 기가 막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답답하네요. 예. 예, 그 말을 잃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3연속 심판에게 지배당한 그런 경기를 봤습니다, 우린. 자,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앞선 두 경기는 그렇다 치고 오늘 있었던 전남전, 오심으로 의심되는 장면들에 대한 소개를 이호님께 먼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시간을 좀 이렇게 짚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첫 네. 번째로 14분 30초 정도에 이제 김도혁 선수가 시간지연이라는 명목으로 경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17분 10초에 패채신이 최종환한테 이제 파울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불지 않고 이윤표 선수의 경고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 25분 30초에 노 어드밴티지를 선언을 하면서 첫 골이 날라갔고, 27분에 최재현이 이태희 선수를 아주 그냥 가격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레드 카드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었던 걸로 저희는 봤어요. 근데 옐로우 카드 나왔고요. 그리고 34분에 심판이 공을 가로막았죠. 그래서 박종진 네. 선수가 골핑 중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역습을 당했고요. 그리고 아이고, 35분 김재욱 50초에, 선수의 크로스였죠? 네. 예, 크로스는 김도혁 선수가 했고, 박종진 선수가 네. 이제 오버래핑 반대편에서 하고 있었는데, 막히면서 저희가 이제 예, 역습당했죠. 수비, 역습을 당했죠. 그리고 네. 35분 50초. 이때는 패채신이 이윤표 선수에게 부상 유도를 시켰어요. 이거는 경고가 안 나왔는데, 요거 같은 네. 경우도 우선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 47분 40초에 실점 장면이 나왔는데 이때 유고비치 선수가 몸으로 막았어요. 진로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일단은 파울이 선언이 안 됐고 그리고 오늘 경기에 전반전 추가 시간은 2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3분을 추가 시간으로 줬고요. 그리고 이제 81분 28초에 전남의 토미 선수가 우리 달리 선수를 가격을 하면서 출혈을 일으켰는데도 이거는 경고만 나왔어요. 출혈이 일으킬 정도로 이제 가격을 했는데 일단은 네. 경고만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심스럽고 마음에 안 들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오은님부터 한번 말씀 들어보죠. 먼저 이제 말씀 듣기 전에 네. 이제 크게 이제 한 4개 정도로만 일단 압축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일단은 압축을 좀 하는데 결정적인 장면으로 가죠. 앞서 이제 경고들이 나오면서 우리 선수들에게 상당히 이제 위축된 태도를 갖게끔 만들었던 그 옐로 카드하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드밴티지가 적용이 되지 않은 장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태희 선수에 대한 이제 파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달리 선수에 대한 파울. 일단 요네 개로만 일단 압축을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럼 오우님, 그 지금 말씀드린 요네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첫 번째 말씀했던 김도혁 선수하고 이은표 선수에게 줬던 카드는 일단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여기에서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언제는 뭐, 이해하고 카드를 받았나 싶어가지고. 일단 제가 좀 네. 화가 났던 부분은 어드밴티지 미선언 부분인데요. 네. 일단, 1차적으로 송시우 파울이었고, 또 2차적으로 웨슬리 파울이었는데, 뭐, 맨 처음 파울이었던 송시우 선수의 파울을 선언했죠. 거기서 프리킥 줬고.
네. 뭐 눈알이 달렸다면은 경기 흐름을 읽을 줄 안다면 어드밴티지를 주는 게 정말 팬심을 빼고라도 맞는 상황이었던 걸로 저는 봤고요. 네. 네, 그리고 이태희 차징 부분 대놓고 노리고 들어갔어요. 이게 제자리에서 네. 점프하면서 경합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달려오면서 팔꿈치를 네, 쓰면서 몸을 돌리면서 이태희에게 가슴 쪽으로 몸통 박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파울이었다고 보고요. 네. 잘못하면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던 상황이었고요, 사실 이거는. 네. 네 번째가 뭐였죠? 달리였나요? 네. 네, 달리, 네. 영상을 봤는데요. 네. 토미 선수가 대놓고 엘보 파울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피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네. 옐로 카드고요. 네. 우리가 당장 저 직전 5라운드에서 한석종 선수가 퇴장을 했었잖아요. 네. 뭐 심판마다 좀 성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저는 카드를 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와 레드 카드도 빨간색이 나왔어야 되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뭐 점프하면서 경합하면 퇴장이고 쟤네들은 뭐 대놓고 가격해도 뭐 옐로 카드고 뭐 기준을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부터 네. 말하기도 지치지 않나 싶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님 좀 부탁드릴게요. 언제부터 납득이 되는 그런 심판 판정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우선 김도혁 선수 파울을 살짝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상 진로 방해가 아니고 그런 거는 평소에도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선수들이 하는 거고 그 정도 가지고 경기 지연이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사실상.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선수들이 이제 준비가 안 됐는데 플레이를 인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네. 경우에 대해서는 심판이 제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플레이하게 하죠. 네. 예.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고를 주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요. 우선은 네. 그런 부분은 그랬고 어드밴티지가 이제 선언되지 않았던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네. 송시우 선수 파울 장면을 보고. 심판이 휘슬을 이미 입에다가 댄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건 이제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 장면에서 파울을 줬고 실질적으로 송시우 선수의 파울 장면이 더 심한 게 아니고 웨슬리 선수의 파울 장면이 훨씬 더 심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랬으면 당연히 그 위치는 그쪽이 돼야죠. 그 장면에서의 파울이 훨씬 더 심했으니까 뭐 아무튼 심판의 판정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일단은 27분에 최재현 선수가 이태희 선수를 가격한 거는 오우님의 그 말씀에 동감을 해요. 왜냐면은 점프가 굉장히 낮았어요. 이거는 네. 대놓고 가슴에다가 엘보우를 날리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갖다 박았거든요. 점프를 그쵸. 그 공을 네. 경합하기 위해서였으면은 점프를 높게 뛰었어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저는 네. 그 그리고요. 부분 그렇게 생각했고요. 달리 선수, 네. 5호님 말씀대로 이거는 갖다 때려 찍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네. 우리가 5라운드 때 한석종 선수가 엘보우를 썼다는 판정 때문에 퇴장을 당했죠.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는데 홍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는 오심이 맞잖아요. 그거는 오심이었고 네. 팔을 연맹에서 인정을 했죠. 연맹에서 인정했어요. 자연스럽게 쓰는 과정에서 이제 파울이 나온 거였는데 2번 같은 경우는 대놓고 찍었어요. 네. 같은 상황에다가 둔다면은 오늘 경기에서 나왔던 토미의 파울이 훨씬 더 심했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심판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제 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레드 카드를 줘도 무방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정말 네. 어이없는 장면이었고 그로 인해서 달리 선수는 나갔다 들어왔잖아요. 우리의 공격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부상이 우려되는 네. 부분이었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분의 의견에 약간만 첨언을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그 옐로 카드 두 장 나오기 전에 애초에 추종환 선수가 이제 한석종 선수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헤딩 경합을 했을 때 파울을 불었죠. 가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울이 불러지면서 우리 선수들 머릿속에서는 지난 경기의 그 한석종 선수의 퇴장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를 갖게 만드는 그런 판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나왔던 두 번의 옐로우 카드 같은 경우도 대단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대혁 선수의 옐로우 카드는 뭐 옐로우 카드가 주어질 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되지 않고요. 두 번째 이제 이은표 선수의 옐로우 카드 같은 경우는 뭐 그 장면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패채신 선수가 가했던 파울에 옐로우 카드가 먼저 나갔어야죠. 그렇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태희 선수에게 가해진 파울 고의성이 보입니다. 심지어 이태희 선수는 일단 공을 공중에 띄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볼을 향해 손을 뻗었고 이제 달려 들어오던 이제 전남 선수는 늦었죠. 본인도 늦었죠. 늦은 거 안, 예, 본인도 늦은 거 확실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혀서 몸을 돌리면서 들어왔죠. 이건 가격하겠다는 의도로 저는 보여지는데 뭐 주심은 그렇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 화가 나는 부분, 어드밴티지 부분. 애초에 어드밴티지를 줄 생각이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에 더 가까운 지점에서 받았어야 하는 게 맞고 심지어 볼이 완전히 빠진 다음에 지금 휘슬이 울렸거든요. 웨슬리 선수가 볼을 향해서 굉장히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고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웨슬리에게 연결되는 패스가 이미 빠진 상황. 이게 뭐 굴절된 게 아니잖아요. 패스를 완전히 넣고 파울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는 게 상식적이죠. 공격하는 쪽이 파울을 당했으나 골로 연결을 했어. 그럼 골이지. 왜 골을 취소하고 앞서 제일 처음에 파울이 발생했던 지점으로 돌아와서 프리킥을 줍니까? 아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미 선언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휘슬이 불린 상황에서 김용환 선수의 골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는 저도 아는데 제 얘기는 네. 그거죠. 골이 빠진 다음에 휘슬이 울리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플레이를 다시 보고 다시 돌려보고 했는데 이건 제가 뭐 착각했을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이거 뭐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죠 뭐 이따가. 뭐 나중에 확인해보고 또, 예 우리가 어차피 또 이제 그거는 예. 어드밴티지를 준 거였는데 파울의 시점이라든지 파울의 지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였고 그걸 분명히 예. 이제 패스를 해서 공이 진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를 줘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파울을 불었느냐 인 거니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볼이 빼앗겨진 다음에 부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이런 경우 네 당연히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주심의 판단이. 예, 제가 잠깐 더 얘기를 하면은. 예예예,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김용환이 이미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웨슬리가 파울되는 장면도 봤을 거고 그 위치에 네. 있었으면은 김용환이 어디 있는지가 보여요. 1대1 찬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는 불지 않고 그 다음에 골이 만약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슈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불어야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골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인정해 주는 거고 네. 당연히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들어갔잖아요. 예. 왜 거기서 불리하는 거지? 아무튼 지금 뭐 저희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고 목소리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목이 다 성치 않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좀 거슬리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달리 선수 정말 이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리플레이를 몇 번을 확인을 해도 위에서 내려 찍은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레드카드가 나와야지 되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경합사항도 아니라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높이의 부담감을 느끼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동작이 나온 걸로 저는 봤거든요.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지점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다 하나 빼먹었는데 마지막으로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전반전 추가 시간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뭐 이거 퍼기 타임인가요? 기다리고 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오우님께서 이제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전이 종료가 되고 추가 시간이 2분이 선언됐어요. 네. 그런데 네, 딱히 뭐 경기가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파울이든 뭐든 뭐 끊기는 상황이라든지. 뭐 10초라도 있었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네.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네, 2분 정확히 한 50몇 초? 거의 3분 가까이가 좀 주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2분이 조금 넘긴 시점에서 분명히 경기를 끊을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네. 경기를 계속 인플레이를 시켰고 속행을 했고 결국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골을 얻어먹게 됐는데 납득하기가 어렵죠. 경기가 추가 시간이 더 적용이 되었어야 할 이유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아, 네. 혹시 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저는 도저히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은 네. 아, 네, 말씀하세요, 먼저. 예. 일단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47분 때에 전남이 공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격이 들어갔는데 이제 한 10초 정도 이렇게 있다가 뺏겼어요. 우리가 이제 뺏었죠. 그리고 나서 네. 한 20초에서 25초 정도가 우리의 공격 타임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끊었어야지. 한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그치. 여기서 안 끊더라고요. 그리고 전남의 공격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그러면서 이게 골로 연결이 됐는데, 사실상 이거는 경기 기록관이 이제 그 담당을 하잖아요. 시간을 주는 거는.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서 이제 이태희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의무관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부분 네. 같은 경우는 골키퍼다 보니까 사실 그 거기에서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늘어난다고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적용을 해서 2분을 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경기 기록관이. 그렇죠. 이미 예, 앞선 상황에 다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태희 선수의 그 부상 부분에서 그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라고 한다면은 경기 기록관이 3분을 줬든 4분을 줬겠지. 2분 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적용이 된 거야. 그 상황에서 경기 기록관은 주심은 경기 기록관을 무시한 거죠. 이거는 자기 독단적인 판단을 한 거야. 1분이라는 시간을 더 줬어요. 정확히 48분에 휘슬을 불었어. 정확히 그렇죠. 골 들어가고 나서 48분에 정확히 휘슬을 불었어. 3분이라는 시간을 줬어. 1분이라는 시간을 더 준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아무런 경합 상황도 네. 없었고 그 사이에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추측 및 의혹 제기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재작년이었던가요? 프로축구연맹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었죠. K리그 클래식에서의 오심 비율이 약 한 7경기 한 번 골이라고 우리 지금 6경기 했습니다. 약간 좀 이상한 거 다 빼고 3경기 연속이에요. 개랑전. 불만 많습니다만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널티킥을 대체 왜 프리킥으로 줘? 그랬죠? 송시우 선수의 발은 그때 당시에 페널티 박스 안에 있었어요. 그건 확실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3대3까지 끌고 갔어요.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포항전. 그게 어떻게 레드카드야? 결국엔 자기들도 오심 인정을 했잖아요. 징계 감면을 시켜줬고 이건 징계 감면이 아니라 징계 취소라는 표현을 해야지 사실 맞는 거죠. 징계 감면은 받아야 마땅한 건데 깎아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감면이라고 하는 게 감에서 면해준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말이 잘못된 거지. 징계 취소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소하지만 확실하게 의미 차이가 있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애초에 단어 선택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퇴장당한 시간이 전반전이에요. 이건 뭐냐? 제가 생각할 땐 우리를 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반드시 인정이 져야만 하는데 왜 시민구단이니까 우리가 져야 되는데 페널티킥 줘야 되는 거 쌩 깠는데도 불구하고 안 졌거든. 그러니까 확실하게 조질라고 그냥 아예 퇴장시킨 게 아닐까 그냥 그런 의혹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 너무 티나게 할 수 없으니까 겁을 준 거죠, 선수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공이 튀어서 손에 맞는 거는 잘만 핸들링 불드만. 왜 그놈들이 손으로 막는 거는 핸들링 안 불어. 그리고 이제 그 퇴장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달리 선수에게 가해진 파울. 내려 찍었잖아. 퇴장이지. 그니까요. 예, 네, 그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빼박인 것 같거든요.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이제 100% 추측과 의혹입니다. 그 점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렇잖아. 누구나 의혹 제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구단 소속도 아니잖아요.
구단 소속이면 이런 말 못하지. 이거 했으면은 구단 연맹에서 제재가 할 건데. 그쵸. 우리, 우리는 어차피 팬이거든. 꿀릴 거 없어요. 할 말 해야지. 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듣는 분들도 화가 많이 나셨을 거고 저희도 너무 화가 나고 해서 일단 급한 대로 지금 이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가까운 시간 내에 저희가 이제 의혹을 품었던 장면들에 대한 영상 편집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게재될 겁니다.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분한 마음이 좀 진정되는 대로 K리그 클래식 제 6라운드 전남과 인천의 이런 빌어먹을 경기 리뷰를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수고하셨습니다.